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사 중 외국계 비중이 40%에 달했습니다. 국내 증권사는 폐업이나 인수 합병으로 줄어든 반면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진출은 점차 늘어난 결과입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증권사 55곳 가운데 외국계는 22곳으로 40%에 달했습니다. 노무라금융투자, 맥쿼리 증권 등 외국계 현지 법인이 11곳이고 UBS 증권 서울 지점, 골드만삭스 증권 서울 지점 등 외국계 지점이 11곳입니다. 올해 6월 말에는 중국 본토 증권사 중 처음으로 초상 증권이 현지 법인 형태로 국내에 진출했고 9월에는 일본계 미즈오 증권이 서울 지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.